유아들의 행복한 성장과 초보 부모들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충남 유아교육진흥원을 소개합니다. 학교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을 응원하는 교사들의 자발적 모임 으라차차 아이사랑지원단이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 충남 교육 뉴스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잘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여리고 여린 유아에게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시중에 관련된 책도 많고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는 많은데 어떤 일부터 실천할지 참 고민되죠? 충남교육 돋보기 그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유아를 가진 부모들의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충남 유아교육진흥원을 소개합니다. 살랑살랑 부는 봄바람을 타고 오늘도 길을 나섭니다. 꽃이 피는 봄처럼 싱그러운 빛으로 충남 교육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곳. 그곳은 어딜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요리 보고 아, 저리 봐도 또 보고 싶은 충남 교육 돋보기의 이혜솔입니다. 교육은 참 중요한 거 모두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미취학 아동들을 위한 교육은 더없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곳에 나왔습니다. 이곳에 대한 소개는 원장님께 들어보시죠.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유아교육진흥원장 장진욱입니다. 원장님, 도대체 이곳이 왜 중요하다고 하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충청남도 유아교육진흥원은 2010년 9월 1일 개원하였으며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를 키우기 위한 유아교육기관입니다. 네, 홍성군에 위치한 충남 유아교육진흥원은요,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유아 지원 사업이 가장 큰 역할입니다. 이날도 200여 명의 아이들이 방문을 했는데요. 재미있는 체험 교육에 앞서 꼭 받아야 하는 수업이 있다고 하네요. 우리 아이들 귀를 쫑긋 세우고 열심히 듣습니다. 우리 귀여운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는데요. 도대체 어떤 걸 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 매일 체험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체험 시설 이용에 대한 안내와 안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안전 교육을 받고 나면 체험 시설 이용에 대한 안전 수칙도 잘 지키고 또 아이들을 배려하면서 즐겁게 체험을 한답니다. 오, 여기는 방송부! 미술실, 미술실. 충남 유아교육진흥원은 온몸으로 뛰어놀며 재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실내 체험실만 무려 8곳. 이곳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튼튼 스포츠 센터인데요. 마음껏 신나게 달려보고 암벽 오르기도 해봅니다.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는 데는 최고의 장소인 거죠. 그리고 놀라지 마시라! 축구장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게 가장 재밌었어요? 축구하는 게 재밌고 신났어요. 그럼 체험실을 좀 더 둘러볼까요? 이곳은 도레미 음악실인데요. 각국의 전통 의상을 입고 즐겁게 춤을 출 수도 있고요. 다양한 악기를 직접 연주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음악의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이죠. 다양한 소리와 음악을 감상해 보고 또 움직임과 춤으로 자기의 생각을 마음껏 표현해보고 또 즐길 수 있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예술적 감각도 키워주기도 하고요. 자, 음악을 배웠으니 이번엔 미술을 배워봅니다. 여기는 작은 미술관이라는 곳인데요. 그림도 그리고 퍼즐로 명화를 맞춰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렇게 그림과 함께 한바탕 놀다 보면 화가가 되겠다는 푸른 꿈도 새록새록 도달하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 담당 교사시니까 아이들의 반응을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요. 네네.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던가요? 아이들이 유아교육진흥원 간다고 얘기를 하면 너무 좋다고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하고 그 동적인 활동, 정적인 활동, 실내 활동, 실외 활동 다 골고루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래서 무척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번엔 야외로 나가볼까요? 7곳이나 있는 실외 체험장 중 교통안전 체험장이 특히 인기라는군요. 그리고 자연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자연 생태 체험장까지 충남 유아교육진흥원에 오면 이 꽃처럼 우리 아이들의 꿈도 활짝 피어날 수 있습니다. 친구들! 여기 있는 꽃 너무 예쁘죠? 여기 있는 꽃이 예뻐요. 여기 있는 꽃이 예뻐요.
이거 아니잖아. 이게 아니라고요? 아, 소신이 뚜렷한 걸 보니 이 친구 크게 되겠어요. 이처럼 충남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지원뿐만 아니라 유아교육 혁신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중 모든 교육가족들과 함께 훌륭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 특별한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3개년간 도내 모든 국공사립 유치원을 대상으로 유치원 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네요. 들어보니까 유치원 평가도 있다고 들었어요. 유치원 평가를 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치원 운영에 대한 자체 점검 기회를 통해서 그 유치원 운영 개선을 하고 그다음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 진흥원에서는 교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연수를 운영하고 있고요. 예,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동아 발표 연구대회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료 지원 사업을 함으로써 교사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충남 유아교육진흥원에선 학부모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지역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연수와 좋은 부모 되기 이수제를 통해 자녀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이곳에 놀러 오시면 우리 유아들뿐만이 아니라 가족분들도 행복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가 충남 유아교육진흥원을 쭉 둘러봤더니요. 이곳은요. 아이들의 꿈터, 교사들의 배움터. 자, 여러분 충남 유아교육진흥원으로 오세요. 네, 유아가 있는 가정, 특히 처음 아이를 키우는 초보 엄마, 아빠에겐 충남 유아교육진흥원은 참 등불 같은 존재인데요. 어떻게 하면 아이가 행복하게 잘 자랄지 고민될 때 늘 도민에게 열려있는 충남 유아교육진흥원을 찾으면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의 바른 성장과 부모들의 행복을 책임지는 충남 유아교육진흥원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지난 16일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습니다. 5일 동안 실시된 이번 훈련은 심폐소생술 체험교육, 진로체험 안전사고 대응훈련, 감염병사고 대응훈련, 학교 다목적 강당공사장 붕괴사고 대응훈련 등 토론 및 실행 기반 훈련을 병행 실시해 학교 현장 위기대응 능력을 중점 강화했습니다. 또 교육청이 자체 개발한 재난안전관리 앱, 충남학생지킴이를 이용해 재난안전표어 공모전을 진행하고 안전OX 퀴즈대회, 안전대피로 그리기, 안전글짓기 등 다양한 안전문화 실천운동도 함께 전개했습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이번 훈련을 통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우고 교육현장 안전문화 정착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충남 교육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남 중고등학교 교사 270명으로 구성된 으라차차 아이사랑지원단이 지난 12일 교육청 대강당에서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으라차차 아이사랑지원단은 학교 현장에서 자신감이 부족해 또래로부터 거부당하고 자존감을 상실한 채 무기력과 우울, 불안과 두려움 등으로 나홀로 학교 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관심과 사랑, 지지로 코치 역할을 하는 충남교사들의 자발적 모임입니다. 지원단은 1명에서 4명 정도의 소수 학생을 대상으로 이름 불러주기, 마음 나누기, 카톡하기 등 학생들의 마음을 여는 활동과 함께 휴일 또는 방학을 이용해 캠핑, 티처 홈스테이 등 마음 나눈 캠프를 실시해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정서적 안정감과 회복 탄력성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천안 신당고등학교가 지난 17일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독려하고 투명한 학교 운영을 위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직접 글을 쓰고 발표하는 제1회 학부모 글쓰기 교실 작품 발표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발표회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작품 전시, 주요 작품 낭독, 학부모, 학생, 교사 합창순으로 진행됐고 김지철 교육감이 합창단 카메오로 깜짝 출연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하영 신당고 교장은 학생들이 우리 공동체의 행복한 삶에 도움을 주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려면
학생과 교직원뿐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학부모가 활발히 참여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학교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다. 이유 없는 아이의 행동과 습관은 없다.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잘 드러내는 말들이죠. 충남교육청은 아이의 성장이 곧 부모의 성장이자 교사의 성장이라 여깁니다. 교육공동체 모두 함께 오직 아이와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을 중심에 놓길 바라면서 스마트 충남교육 뉴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